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존에 나왔던 스피커가 아닌 다른 스피커가 나왔어요. 이 평소에는 이게 나왔었고, 이 스피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명확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피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꾸로 꼽아도 소리는 나긴 납니다. 근데 이게 뭐 방출되느냐?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소리가 나느냐, 뭐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사실은 다들은 극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명확하게 여기 보시면 극성이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찾아보느냐? 얘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시켰을 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자, 볼게요. 보이시나요?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자, 그럼 반대로 하면 안으로 끌어당겨집니다. 그죠? 약간 소리가 죽으면서 끌어당겨집니다. 다시 반대로 해보면, 네, 바깥으로 이렇게 방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게 이제 플러스와 플러스가 맞을 겁니다.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피커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워낙 이거는 약간 뭐랄까 움직임이 확실한데 얘는 잘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아주 미세하지만 이거랑 소리가 나긴 나거든요. 어떻게요? 자, 제가 좀 가까이 제 눈으로 먼저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너무 너무 미세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니까, 네,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자, 돌려볼게요. 이쪽이 플러스, 지금 뭔가 어스처럼 접지된 곳이 마이너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하고 붙어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 플러스. 되셨죠?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작동을 할 겁니다. 제가 오늘 마침 저희 학생들이 이와 똑같은 회로를 실습을 할 건데, 마이너스 플러스를 했을 때랑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랑 뭐두 개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한번 테스트할 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요 스피커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실하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실상 이번에 산업기사에 나왔던 시험 중에 회로는 가장 간단했고, 시험 시간도 가장 빨리 끝났어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권자도 많이 나오고, 부작동하는, 작동이 되지 않은 사람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회로를, 네, 간단한 회로에서 떨어지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침 저희 제자가 이제 회로를 완성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손 엄청 떨리고.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바꿔도 소리가 납니다. 반대로 해볼게요. 들리시죠? 그래서 이제 뭐 스피커 플러스 마이너스 관여하지 않고 장착하셔도 일단 작동을 한다는 거. 소리가 좀 작긴 한데 반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긴 한데 작동을 합니다. 들리죠? 원래 더그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TR이, 네, 그런 TR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던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